1. 저는 여성 영화감독 이현주입니다. 우선 제 영화를 함께 만들어 주신 분들, 저의 작품을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나 그의 남자친구가 인터뷰를 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입장을 밝히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린 이유는 저 역시도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동안 상상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그러한 저의 속사정을 말로 꺼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2.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지금까지 동성애자라는 저의 성정체성에 대해 피해자 등 몇몇 지인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공인들 중 용기 있게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밝히고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동성애자임을 밝혔을 때 부모님께서 받으실 충격, 영화 시장에서 저를 바라볼 곱지 않은 시선,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처한 상황 등을 생각하면 당당히 커밍아웃할 용기가 없었고 다만 저의 세계관을 조심스럽게 영화에 담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제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저의 성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가족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님들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바로 대응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공개적으로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 부모님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아픔을 먼저 위로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일과 관계된 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함께 영화를 고민하며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이후 매우 친밀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피해자는 제가 동성애자임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일 정도로 저와 친분이 깊었고 많은 감정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4 초순경 남성 3명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저 역시 취한 상태였지만 먼 지역에서 온 피해자를 돌봐주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영화 연애담의 촬영을 마치고 편집을 하던 단계였으므로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학교로 돌아가 잠시 쉬었다가 일을 시작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행들은 피해자를 가까운 모텔에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혀주었고 저는 일행들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든 줄 알았던 피해자는 어느새 울기 시작하더니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오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했고 그런 피해자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로서는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 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저와 피해자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텔에 오게 되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의자의 기억을 환기시켜 줬습니다. 이후 저는 피의자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시나리오 이야기를 하였고 전날 함께 술 마셨던 사람들과 만든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의자가 저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등 그 이후에도 특별히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에도 조만간 또 만나자고 하면서 헤어졌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혹시나 불쾌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고 저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이때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얘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로 격앙된 상태에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을 때에도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였고 그 후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약 한 달 뒤에 갑자기 피해자가 저를 고소한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저를 고소한 이후로 저는 피해자의